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7일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화상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일본 측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방류 지점 주변 해안 10km 범위에서 연간 96시간 조업하는 어민을 상정해 바다에서 피폭되는 양과 해산물 섭취에 따른 피폭량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를 근거로 일본은 현지 어민의 피폭량이 연간 최대 0.00031mSv로 나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사선 피폭량 기준보다 한참 밑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정한 해상구역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대상구역을 넓혀 최대한의 희석효과를 노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장기적 영향 등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사고로 방사능 물질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될 위험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인접국에 대한 영향평가조차 없는 보고서, 처음부터 무의미한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영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IAEA의 지침 중 일부만을 편의적으로 차용했으며 방사선 영향평가 대상을 매우 지엽적이고 협소한 영역으로 설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염수 영향평가 범위에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린피스는 도쿄전력 측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이 10km 범위 이상의 해역과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특히 다양한 환경 영역의 방사능 농도도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IAEA 규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한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명적인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사성 폐기물은 쌓여가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무능으로 아무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폐로 작업 중인 원전 내부를 방문해 슬러리 보관 용기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슬러리란 오염수를 거르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바닥에 침전시키기 위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때 샴푸액처럼 끈적한 상태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의 슬러리를 보관하는 용기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보관 중인 슬러리 용기가 무려 3,373기까지 늘어났고 2에서 3년 후면 수명을 다해 용기를 빨리 교체해야 하지만 도쿄전력은 고작 용기 한 기를 시험 교체했을 뿐입니다. 대체 사고가 난 지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한 슬러리 중에는 스트론튬 농도가 기준의 1000배 이상인 고선량인 것도 있어서 도쿄전력은 용기 뚜껑 개폐를 원격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망이나 확실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슬러리만이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직후 방사성 물질을 줄이기 위해 세슘을 흡착하는 제올라이트를 채운 흙주머니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총 26톤이 오염수에 잠겨 있습니다. 2019년에 측정한 이 흙주머니의 방사선량은 최고치가 약 40어트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 1시간 만에 숨지는 정도의 고설량입니다. 이번에도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을 넣어 흙주머니를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세한 시기나 회수 후 보관 방법 등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원격 로봇을 사용할 기술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염수를 하루라도 빨리 바다에 내다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연이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염수 방류를 연기시킨 주범은 일본 정부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일본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는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 정책 때문에 IAEA 조사단이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조사단의 일본 방문이 1월 이후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오염수의 상태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에 입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른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의 계획은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IAEA 조사단의 입국을 막은 것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예나 지금이나 도쿄전력의 아니라고 느린 일 처리가 이번에도 결정적인 순간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 후케타 도요시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설비 계획서를 올해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2023년 봄에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하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만들어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 1km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하려면 직경 2.5m의 철근 콘크리트 해저 터널이 필요하고 오염수를 희석하는 설비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출한 후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3년 봄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황당하게도 어떤 설비를 설치할지 정리하고 있다면서 공사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원자력 위원회로부터 빨리 제출하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후케타 위원장이 계획서 제출이 올해를 넘어가면 괴로워진다. 올해 안에 신청하길 희망한다. 라고 재차 강조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조차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2011년 원전 사고로 바다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북극해에 도착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서 일본을 낯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구마모토 유이치로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선임연구원의 연구 결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세슘134가 북극해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바닷속에 남아 그 먼 북극해까지 흘러가는 게 방사성 오염물질인데 일본은 대체 어떻게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국제사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은 일본의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지역의 문제이며 세계적인 환경 이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총리가 되자마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서 원전 해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장탱크 안에 가득 찬 오염수를 봤을 때 더 이상 방출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 스가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는데요. 하지만 IAEA 조사단의 입국을 막고 도쿄전력이 내야 할 서류들을 기한 안에 내지 않는 등 오히려 자신들이 방류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 볼 때 과연 일본이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고 바다에 방류할 기술적, 행정적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인류의 재앙이 될 오염수 방류를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양 방류를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